오늘의 시작은 투썸 케이크로 시작합니다. 사실 이거 티라미수가 먹고 싶어서 시켰고요. 이건 새로 나왔다 그래서 시켜봤고요. 이거는 빠질 수 없는 오레오 아이스박스. 잘 먹겠습니다. 티라미수 너무 먹어보고 싶었으니까 티라미수부터 먹어야지. 맛있다. 그냥 먹는 것보다 우유에 말아먹는 게 훨씬 맛있어요. 역시 우유 말먹이야. 투썸플레이스 이 조각 티라미수들? 이것들은 우유에 말아먹을 때 친구에 더 맛있어요. 어찌나 먹고 싶은지 티라미수. 순삭인데? 거의 1분 만에 먹은 것 같은데? 그래, 이거부터 먹어보자. 신메뉴부터 먹어볼게요. 얘는 보장된 맛있음이니까 맛있는 거 마지막에. 여기 보이세요? 여기 무슨 별사탕 같은 거 올라가 있다. 그냥 초코 케이크인데 마스카포네 치즈가 들어있다더니 그게 아예 덩어리도 있다. 근데 마스카포네가 향이 막 센 편은 아니잖아요. 엄청 큰 존재감 없고 아주 연하게 나는 느낌? 그리고 밑에는 초코 케이크. 이거지. 달라 달라. 훨씬 맛있어요. 저는 디저트부터 먹는 타입인 것 같아. 나는 항상 사실 밥 먹고 디저트 먹는 것보다 디저트 먹고 밥 먹는 게 더 좋아요. 약간 해장 느낌으로. 내 피부. 김 넣을 때가 항상 제일 무서운 거 알지? 아, 못하겠어. 과감싸게 한 개 뿌리는 거죠. 야! 야! 그렇게 많아 김이? 포도가 깨기야. 30분 전. 얼른 먹어야 된다. 아까도 2시간 반 만에 배고프다 그랬어. 왜 저렇게 잘 먹지? 분명히 분유 많이 먹는데. 하고 났지 뭘?
둘, 셋. 이진이 찬다. 아, 싱크 맞춰주는 거 아니었어? 나 둘, 셋. 이진이 찬다. 너무 크게 잔다고 하지 마. 이진이 찬다. 크게 신났어. 같이 먹잖아. 이거는 김치 떡볶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갑자기 번뜩 맛있을 것 같아서 가져와봤습니다. 맛있지 뭐 김치 떡볶이는. 안 먹어봤잖아. 이름만 들어도 맛있지 김치 떡볶인데. 이게 떡이 이거 떡이에요. 떡국떡. 어? 진짜? 응. 어? 난 분모자부터 먹어야지. 난 어묵. 난 진짜 분모자의 어머니 같아. 분모자 너무 좋아해. 포도 어머니야. 아 포도 어머니. 김피탕 떡볶이 버전. 그럼 딱 그 맛이야? 딱 그 맛이야. 맛있지? 응. 어 맛있는데? 완전 해장되는데? 그러게 진짜 김피탕 떡볶이 맛인데 진짜 맛있는데요? 소시지랑 떡 떡이 맛있어. 떡을 이거 쓴 게 신기하다. 그니까 행복해. 완전 맛있어. 봐봐. 맛있지? 잘 어울린다. 맛있게 먹어. 숟가락밥도 먹어보자. 안 어울리는군. 배불러. 난 요즘 금방 배부른 것 같아. 근데 왜 살 안 빠지지? 떡 뭉치, 떡 뭉치. 어묵 먹어. 나 어묵. 웬일로 어묵? 하나 먹어야지. 하나 맛은 봐야지. 어, 분모자, 분모자 먹어. 오빠 먹어, 오빠 먹어. 왜? 치즈가 죽어도 안 끊겼어. 그니까. 맛있다. 신난 거야 저게? 뭐 땡깡 부리는 거야 뭐야? 아. 귀여운 소리를 내. 치즈탕 카스테라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지금 포도가 놀고 있거든요, 혼자. 빨리 먹어야 돼요. 얘가 황치즈 생크림, 녹차 생크림, 치즈탕 카스테라의 치즈 카스테라. 빨리 먹자, 빨리 빨리 빨리. 와 여기 안에 치즈 진짜 맛있다. 완전 부드럽고 안에 치즈 체다 치즈 고소하고 짭짤하고 너무 맛있는데요?
와 너무 맛있는데? 진짜 사드셔보세요. 이 치즈가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진짜 너무 맛있네. 나 크림 먹어볼게요. 제가 오늘 황치즈가 땡겨서 황치즈 디저트 막 찾아보다가 갑자기 이거 발견한 거거든요. 되게 연한 포토크림 맛이에요. 와 너무 맛있는데? 와 진짜 이건 치즈였다. 맛있겠다. 엄마 소독만 하고.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그런 표정지요? 응? 왜 그런 표정지요? 벗자. 우리 이제 수화들어 벗자. 이제 다 잤으니까. 낮잠 다 잤으니까. 이쁜 이진이 보세요. 올려서 탁 젓가락으로 해가지고 먹어. 친구예요, 진짜 친구예요. 진짜 맛있어. 잘 끓였네. 색깔 너무 맛있어. 라면에 잘 어울리지. 잘 먹겠습니다. 이거 도미노 피자에서 새로 나왔다고 하는 치즈 샌드 피자? 그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불고기 크림 파스타. 지금 몇 시예요? 3시 반 첫 끼! 잘 먹겠습니다. 이건 내가 꼭 먹어야 돼. 이거 광고에서 아이유님이 광고하시는데 너무 맛있게 생겼더라고요. 당장 가져왔죠. 파인애플이 올라가 있네. 잘 먹겠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담백하다. 약간 크리미해요. 밑에 여기 치즈 소스가 들어있어서 그런가? 뭔가 되게 부드러운 크리미함이 있는데? 청년 피자 거예요. 이건 도미노 피자. 되게 부드럽고 담백한 스타일이네. 맛있겠다.
얼른 먹어, 얼른 먹어. 포도 간신히 지었거든요. 애기들이 원더빅스 기간이라고 급성장 시기가 있거든요. 그땐가 봐요. 이게 진짜 맛있는데, 이 파스타가? 이미 샌드된 거라 그런지 따로 먹는 게 더 맛있다, 놀랍게도. 저 진짜 신기해요, 여러분. 오늘 저 갈릭 소스 안 시켰잖아요. 저 임신했을 때 갈릭 소스 엄청 먹었던 거 아시죠, 여러분? 귀신같이 그렇게까지 많이 안 땡겨요. 귀여우면 단가? 짠! 오늘은 빵 파티입니다. 오늘 제가 교복을 벗었죠? 오늘 방금 병원 갔다 왔어요. 제왕절개 수술 경과 보러 갔다 왔고 잘 먹겠습니다. 일단 이 샌드위치부터. 이거 완전 맛있어 보여. 하나 더 먹어야지. 소금빵. 담백 고소하고 맛있다. 이것도 먹어봐야 돼. 이건 명란 소금빵이에요. 우와. 명란 마요, 명란 마요. 맛있어. 오늘 산부인과 갔잖아요. 자궁 수축은 이제 완전히 다 됐대요. 남은 거는 다 제 뱃살이라고 하십니다. 그럴 수 있지. 천천히 빼면 되니까. 시간이 먹었어요, 임신했을 때. 이제 저 혼자 가는 건 오랜만이었거든요. 도님은 이제 집에서 포도 보고 있었고 저 혼자 갔는데, 원래는 도님이랑 항상 같이 가고 항상 뱃속에 포도가 있었고 이랬잖아요. 기분이 이상해. 혼자 가니까 기분 되게 이상하고. 이 병원은 이제 오늘이 마지막 진료였거든요.
이병헌 산부인과에 이제 마지막으로 온다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 저는 파워 INFP인가 봐요. 벗어나고 싶은데 이 인프피에쿨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다음은 이 소세지빵 먹어볼게요. 제가 사랑하는 소세지빵. 어제 먹은 피자보다 더 맛있어. 엄청 커. 존맛. 약간 패스트리에다가 겉에 빵가루가 있거든요. 빵가루? 근데 빵가루가 약간 돈까스 같고 맛있다. 소세지도 맛있어요. 카레 그렇게, 베이컨 에그 그렇게. 베이컨 에그부터. 담백하다. 생각보다 너무 담백한데?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있어요. 어제 피자 먹을 때도 포도 살짝 울었잖아요. 요즘에 포도가 되게 매운맛이었거든요. 막 언제 울지 모르겠고 잘 안 달래지고 졸린다 안 자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살짝 저 혼자 병원을 갔다 와야 되니까 도님이 혼자 포도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했어요. 혼자 있을 때 울면 힘들까봐. 그 도님이 밤을 새시기 때문에 아침에 계속 쭉 밤을 새셔서 봐야 되거든요. 오늘 안 울어. 저 보세요 지금. 오늘 계속 얌전히 잘 놀았대. 안 울고. 그리고 지금 잠도 원래 잠 재울 때 엄청 찡얼대거든요? 그냥 잠드는데? 내가 그동안 뭔가 잘못하고 있었나? 오늘 안 우니까 좋다. 오랜만에 여유예요. 카레 맛이 진짜 세다. 이건 싱겁고 이건 세고. 바닐라 빈이 막 콕콕 박혀있네. 다음은 이거 까놀레 맛있어 보여서 사왔거든요. 이 얼그레이 까놀레 캐러멜 라즈베리. 맛있네. 캐러멜이 더 맛있다. 응? 둘 다 맛있어. 근데 이렇게 먹을 때도 따로따로 먹어야 되고 울까 안 울까 노심초사하면서 먹어야 되고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그래도요. 아기와 함께하는 삶 너무 좋아요. 행복해. 엄마 금방 먹을게. 저 진짜 원래는 소스파가 아닌데 후라이드 파고 양념파도 아니고